3월 3일 수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마가. 본문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교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AD 64년 네로는 대극장 근처에 새 궁전을 짓고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화재는 로마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이 입에서 입으로 확산되자 네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꾀를 씁니다. 바로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소문을 내게 하여 그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재에 대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흩어지거나 지하로 몰래 들어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며 환란을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출신의 마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가복음을 써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의 모범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을 가르치면서 죽음 앞에 비굴하지 말고 로마 법정에 당당하게 서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하여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환경에서 기록된 마가복음은 지식보다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지옥 같은 핍박 속에서 교회를 굳세게 했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지식의 둥지 안에 갇혀서 머리만 큰 가분수 그리스도인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이 특히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하여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주의 암송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도는 복음에 빚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나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역.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섬김을 행했습니까?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